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통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우리 셀트리온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그래도 시장은 급락장으로 연출이 되었는데, 셀트리온은, 종가 기준 좀 아셨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5일선 돌파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지다가 종가에 약간 밀렸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는데, 양시장 모두 다 하루 종일 미끄러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2660, 그리고 코스닥은 760의 양 매도, 쌍끌이 매도로 인해가지고 오늘은 시장은 약세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셀트리온은 밀리지 않고 그래도 박스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시장의 25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35%는 신저가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올해 1년 내내 박스권에 들어가 있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상승 모멘텀이 훨씬이 상존돼 있는 셀트리온이 잘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분석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정지를 해주시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적중이라는 글자를 한번 쳐주시게 되면 제가 상단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 대한 기록이 영상에 모두 다 남겨져 있고요. 저정 원장이 어떻게 주도주를 적중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들어서 큰 수익을 드렸는지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깊이와 노하우와 제 사람이 걸어왔었던 중요한 매년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 종목을 어떻게 적중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영상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영상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 셀트리온을 지키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의 주도주 주인 셀트리온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분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는 것인데, 저 사람이 어떤 관점과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시게 되면 더욱더 재밌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좀 봐주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적중이라는 단어를 치신 다음에 9분짜리 영상을 꼭 보시고 셀트리온 영상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시게 되면 더욱더 재미난 영상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에 10분 오신 분들도 모두 다 좋아하시고, 9월 달에도 10분을 모셔서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반으로 한 종목 성부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약세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목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항상 기쁜 나날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 꼭 전화 주십시오. 010-7901-6563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이 어려운 장에 정원장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자, 알토라 같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010-7901-6563 연락 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사들의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선점을 두고 가축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텔라라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의 얀센에서 개발한 자가 면역 치료제의 전 세계 매출 14조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자,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의 제품을 출시하고 경쟁에 돌입하고, 자,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는 삼성 바이오, 자,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동화 ST의 셀트리온 3파전이 예상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스텔라라 특허 물질이 모두 만료되어 전 세계 제약사들의 시장에 진출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자, 국내 기업 세 곳이 참전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현재 시장 규모를 감안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 1%만 달성하더라도 매출 1000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3사 이름은 모두 다 기억할 필요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램시마처럼 오리지널 의약품 완전히 대체하며 시장 점유율 7,
80% 이상 가져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동아ST와 달리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내 자체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 직접 판매에 나서기 때문에 훨씬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난 영상에서 매일매일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21만 원대 저항 매물대에서 주가는 쉬어가고 있는 중이고, 혹시나 60일선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오히려 더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것이 현재 좋다라고 좀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시장은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분간 시장 역량상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하나는 지수 역량도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역별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다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바이오주의 강세가 전망됩니다. 금리 인하 수의 업정이기도 하고요. 연내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약바이오 쪽의 배팅이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약세 시장의 모멘텀 플레이에서는 오히려 더 스윙 관점도 괜찮고 당일 대이 매매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셀트리온도 좋지요. 시가총액이 무겁지만 않다라면 더욱더 좋지만 현재 시가총액 대비 그나마 현재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식톡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이 좋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바이오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현재 스몰캡뿐만 아니라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1군 바이오, 마라톤이라 치게 되면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습니다. 2그룹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상향의 정배율 초입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1그룹의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을 매매하셔야지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이 보인다는 것을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정금 방송 유튜브 라이브까지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내드려가지고 또 대박이 내고 대박이 냅니다. 현재 유한양행은 모두 다 매수 의견으로 추가적인 매수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자라는 말까지 합니다. 가는 놈이 가는 게 주식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몰리는 곳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정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드리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이 담아야 된 섹터는 제약 바이오, 그 중에서 바이오 중에서도 플랫폼 바이오, 그리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한 제대로 된 바이오, 찐 바이오,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바이오로 집중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바이오 종목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근실한 종목들로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인사이트가 맞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 시장 적중하지 않았나요? 알테오젠이 주도주가 될 거라고 올해만 해도 70번 가까이 매수 의견을 줘서 지금 현재 주도주고요. 유한양행은 FDA 승인과 함께 갭상승에서 던지고 그 다음날 지지캔들에서 사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 나머지 따라가는 바이오들도 투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9월장, 10월장 약세장입니다. 이 어려운 장이 어떻게 혼자 하실 수 있나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수익 보셨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하거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럼 저의 접근 방법이 결코 옳았다라는 거죠. TV 방송, 한시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오늘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대한민국의 주도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분석까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배팅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이오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은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가볍고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은 단기적 수익
수익을 얻으셔야 됩니다. 9월에도 10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모셔가지고요. 자, 하반기 공략주뿐만 아니라 2025년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10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장과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셀트리온은 정원장과 함께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